경기장은 진짜 어딜 가든 깔끔해요. 오늘도 길을 나섰지. 오늘은 PSG의 스타디움 투어를 갑니다. 스타디움 투어가 오픈이 안 됐었는데 시즌 끝나고 4일 동안 또 오픈이 돼가지고 오늘 또 예약하고 PSG의 스타디움 투어를 하러 갑니다. PSG는 훈련장도 가고 직관도 하고 투어까지 완전히 다 정복해버리네요. PSG의 스타디움으로 빠르게 가봅시다. 파르크 데 프랑스로 고고씨. 짜잔, 파르크 데 프랑스에 또 왔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또 직관하고 싶어요. 여기로 은바페 보러 또 올 거야. 진심 약간 파리의 팬이 제대로 된 거야. 근데 직관하면은 팬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여기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네요. Thank you. Thank you. 아, 그냥 알아서 보면 되나 봐요. 사진도 여기서 찍을 수 있어요. 사진 한번 찍을까? 와, 우승컵들. 리강 트로피는 별로 멋이 없더라. 좀 우승컵처럼 만들지. 티아고 실바도 진짜 좋은데 지금 첼시에서 너무 멋지게 활약 중이시죠. 와. 호나우디뉴가 PSG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었는데 근데 되게 사생활 논란? 맨날 저 훈련 안 하고 놀고 이런 게 많았었대요.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로 거의 이렇게 쫓겨나듯이 이적을 했는데 거기서도 레전드를 찍었다. 진짜 레전드. 은바페. 토트넘 때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관람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가이드 아저씨가 있어서 설명해주는 거 되게 좋긴 한데 뉴캐슬에 있었을 때는 아저씨가 엄청 빠르게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이거 그 토트넘 스타디움 했었을 때 줬던 그 오디오 가이드북이랑 똑같아요. 존 원 지금 여기를 둘러본 거고 두 번째 존 아까 히스토리로 봤고 세 번째 존은 호스만 라운지로 갑니다.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그 무엇보다 건물 진짜 삐까뻔쩍하죠? 여기가 호스만 라운지. 아, VIP 라운지네, VIP 라운지. 제가 지난번엔 저쪽에 앉았었어요. 저쪽. 여기 좋은 자리에 역시 붙이는 거. 야, 장난 아니다. 야, 벌써부터 고급진데요? 여기 또 고급 룸이네요. 고급 맥도날드 룸이 있는데. 아, 이건 선수들의 이름을 다 합니다. 슬라타. 리버풀 팬 아저씨 시간 남아가지고 투어 구경 오셨나 봐. 야, 파리 세 개 조합이 너무 좋아. 프랑스 색깔 좋아. 아, 프레스룸. 여기 기자실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기자가 된 느낌으로. 기자실. 이게 너무 좋구나. 우와. 저쪽은 못 들어가게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체육관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워밍업을 하는 거죠? 경기 전에? 여기서 간단하게 인터뷰하는 곳이다. 확실히 파리는 이렇게 삐까뻔쩍한 느낌이 있다. 토트넘 스타디움이랑 되게 비슷해. 이야, 여기는 이제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 와, 와, 경기장은 진짜 어딜 가든 깔끔해요. 여기 이것도 있다. 여기도 인터뷰하는 거 있다. 여기서 또 사진 찍어야지.
벤치에다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벤치는 어디랑 편하네. 이거 열도 나는 거예요. PQ 이거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렇게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이 마음가짐을 하는 거죠. 자유롭게 다니니까 더 좋다.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곳에는 오래 머무를 수 있구나 이러니까. 또 보고 싶으면 다시 뒤로 가가지고 또 보면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스타디움 투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타디움 투어에서 이렇게 잔디장에 있고 저 벤치에 앉으면 되게 기분이 너무 좋고. 내가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망상 스토리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9월 마지막은 사진이지. 남는 건 사진. 은바페랑 메시랑 찍었어요. 훈련장에서 못 만났지만 이렇게라도 만났습니다. 디지털로 만났습니다. 아, 그래도 재밌었네요. 이제 스타디움 투어를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살짝 지루한 느낌이 들다가도 그 잔디장 있는 쪽 쫙 입구 딱 걸어가면은 와, 돈이 아깝지 않아. 이거 스타디움 투어 비용은 25유로 정도였고 현장에서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딱히 뭐 예약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저기서 티켓 사고 입장할 수도 있더라고요. 질러 질러 다 질러. 와, 챔피언 티셔츠도 파네. 네이마, 지금 서울에 있는 네이마. 아, 에버랜드랑 남성 나왔고 너무 귀엽더라고. 나 이거 살 거야. 네이마르 유니폼 샀지. 자, 그러면은 PSG에서의 완벽한 투어를 마쳤고 이제 진짜 파리에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아직도 남은 여행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즐기고 계속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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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